야, 잘 어울려. 야, 된다, 돼. 달마시안 어. 되는 거 찾았어. 그리고 달마시안은 네. 지금 가발도 쓰고 오셨어요. 야, 같은 느낌이다, 같은 느낌. 본인 머리에요. 본인 머리에. 본인 머리에요. 안 돼. 아, 얇게 들어갔어. 됐어, 됐어. 음악! 음악 주세요! 네. 탑을 입고 왔거든요. 네. 예.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무슨 웨이브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배 내놓고 다니면 뱃살 웨이브. 뱃살 웨이브. 이거 없는데? 뱃살 웨이브가 바로 보여줘. 보여줘. 잠깐만. 옆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옆으로. 어머 어떻게.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바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 주세요. 어, 어떻게 저게 되지? 박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뱃살 웨이브 형이 듣기로 이렇게 빨리도 되고 느리게도 되고 그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느리게. 잠깐만 아직 느리게. 보여주지 마시고. 자, 느리게! 시작! 느리게! 와. 배를 넣었다 뺐다 하는구나. 어머머머. 빠르게! 와. 이게 근데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경은아? 네, 누나랑요. 개인기 배틀하다가요. 누나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개발했어요. 집에서 왜 개인기를 했어요? 누가 상품 걸었어요? 아니, 누나가 이거 할 수 있어 계속 늘려갖고요. 그렇구나. 이거 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엄마가 기분 안 좋으시대요. 하시면 웃으시고요. 뱃살이 빠질걸요? 복근이 있어요,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하도 해가지고 복근이 살짝. 더웠나봐요. 이걸 너무 해서 땀띠가 났어요. 진짜. 네, 시즈. 잘하려면 따로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 가르쳐줘요. 비법은요. 가운데요. 빡빡 힘을 줘야고요. 혹시 이거 말고 또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3, 2, 1, 큐! 이틀만 해도 보여줘요. 소화 잘 될 것 같아. 네. 짧지만 강렬했던 우리 딸랑이 누구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요번 기회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짜릿하고 통쾌한 15초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묘미 당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구신 김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러는 포스는 약간 김은국 선배님 같아요. 네. 그런 별명이에요. 예술 당국의 김은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네. 아, 김은국은 이제 해병대 후배인데. 오랜만에 우리 네. 김은국 씨 그 호랑나비 댄스. 아, 정말요? 그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호랑나비. 저희 선생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왜요? 자, 이분이 이렇게 함부로 홀대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선생님은 말이죠. 한국 묘기당국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아, 정말요? 전설이세요. 레전드시고. 지금 대학교 교수님으로도 네. 활동하고 계시면서. 아, 지금요? 경력이. 네, 맞습니다. 경력은 총 45년. 그러니까 47년으로 되고요. 선생님, 당구 몇 점 치세요? 만점. 만점? 동시에 만점이에요. 예. 신동엽 씨가 500점이라고 해서 개그맨
음악계에서 다 유명했거든요. 유명하죠. 예. 저희는 단골들 몰라가지고 몰라요. 근데 500점이 잘 치는 건데 만점이시라고. 왜 만점인지. 네, 지금 땀 많이 흘리시는.